아시아 최대 저가 항공인 에어 아시아 그룹의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이 한국인 여성과 2년여에 걸친 열애 끝에 결혼했다는 소식은 하루 종일 화제였다. 하지만 에어 아시아 항공에 대한 추락이 에어 아시아 희비를 엇갈리게 했다.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 아시아 회장 프로필 토니 페르난데스 영문명 토니 퍼넌즈 직업 기업인 가족 집안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페르난데스 부인 클로에 페르난데스 전 부인 이혼 재혼 자녀 이야기는 루머. 출생 1964년 4월 30일 페르난데스 나이만 53세 국적 말레이시아 소속팀 퀸즈파크 레인저스 FC 구단주 소속 에어아시아 회장 수상 2015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거인 부문의 한 건 경력 2011 퀸즈파크 레인저스 FC 구단주 1987에서 1989 버진 커뮤니케이션즈 회계사 1989에서 1992 워너뮤직 그룹 수석 재무분석가 1991 영국 공인회계사 협회 준회원 1996 영국 공인회계사 협회 특별회원 1992에서 2001 워너뮤직 그룹 동남아시아 지역 부사장 2001 에어아시아 회장 16일 일간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에어아시아 페르난데스 회장은 지난 14일 프랑스 남부 해안의 코트다주르에서 한국 출신 여성 클로에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클로에는 30대 초반 연예인인 여배우로 알려졌으며 페르난데스 회장 부인인 한국식 이름과 성 등은 아쉽게도 공개되지 않았다. 에어아시아 페르난데스 회장과 클로에는 청첩장에조차 토니와 클로에라고만 적는 등 신부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고 한다. 에어아시아 회장 결혼식에는 가족 및 친지와 에어아시아 그룹 고위 임원, 페르난데스 회장이 설립자 겸 이사 회장인 튠그룹 관계자, 말레이시아 정치계 인사 등 약 150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에어아시아 회장 토니 페르난데스 결혼식 피로연에선 미국과 영국, 한국 출신의 유명 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7년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을 졸업한 에어아시아 페르난데스 회장은 2001년 파산 위기에 처했던 말레이시아 국영항공사 에어아시아를 인수했다. 그는 에어아시아가 지고 있던 4천만 링깃 상당의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단돈 1링깃의 에어아시아의 경영권을 획득했으며 당시 에어아시아의 자산은 보잉 737 여객기 두 대가 전부였다. 당시 페르난데스 회장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거의 전 재산을 에어아시아 인수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파산을 전망했으나 페르난데스 회장은 비효율적인 관행을 혁파하고 기내 서비스를 최소화해 항공료를 낮추는 전략으로 이후 10년 만에 에어아시아를 아시아 최대 저가 항공사로 키워냈다. 에어아시아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 재산 자산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는 올해 초 페르난데스 회장의 개인 재산이 3억 4,500만 달러로 말레이시아 자산가 중 37위라고 평가했다. 박지성과 2년 에어아시아 회장 신부 부인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 최고 경영자이자 박지성이 뛰던 잉글랜드 퀸스 파크 레인저스 FC의 구단주인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여성과 관련해 각종 추론이 나온 가운데 특히 에어 아시아 회장이 박지성의 열혈 팬인 점을 들어 과거 박지성과 함께 홍보 영상을 찍은 여성 같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12년 7월 에어 아시아가 자사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QPR 홍보 영상에는 페르난데스 회장 결혼식 사진 속 에어 아시아 회장 신부와 얼굴이 비슷한 한 모델이 상의는 QPR 유니폼을 하의는 에어 아시아 유